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관련 사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지상적인 임박했다는 소식에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죠. 또 다른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인도적 위기에 유엔도 강력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더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 정부가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 파견해서 160여 명을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피해가 가자지구 외에도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겁니까? 예, 그런 피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치중되어져 있지만 지금 하마스가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물론 예. 요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고요. 또한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들에 의한 테러가 걱정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그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뭐 예루살렘 이런 데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예. 가자지구를 떠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통첩을 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민간인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그 부분에 또 공격이 감행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전투 경험을 보게 되면 레바논이나 하마스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었는데 예. 그때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민간인들 희생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일종의 군사적인 목적을 거둘 때까지는 공격을 계속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특히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복을 이미 그 이스라엘 고위층들이 계속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바로 지상전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당한 피해, 그 선제 타격 당한 것에 대한 보복 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까? 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큰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지역의 분쟁 역사를 보게 되면 하마스나 아니면 히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이 언제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설사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서 괴멸된다 하더라도 예. 제3의 하마스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제사회나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마스를 없애더라도 더 강한 뭐 그런 무장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그렇죠. 갈수록 거죠. 점점 더 세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건국이 지금 1948년도니까 75년 됐는데 예. 75년대는 이렇게 강경한 그 무장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경한 무장 세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이제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지 그냥 일시적인 이런 군사력을 앞세워서 진압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예. 참전할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레바논의 히즈볼라는 예. 당장은 참전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참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하마스가 했을 때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군사적인 효과가 더 클 테니까요. 근데 지금 관망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즈볼라는 하마스에 비해서 월등히 군사력이 앞섭니다. 그리고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싸운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리아 내전이 약 10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전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군인들이 전투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참전 시에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무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도 이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아. 하마스 같은 경우는 격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장벽을 이스라엘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그런 거에 반해서 이 히즈볼라는 시리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뭐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지금 이란은 당연히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네.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하마스를 도왔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의심을 이란이 받는 이유는 네. 하마스를 그동안 도와준 나라가 몇 있는데 그 카타르를 비롯한 이런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인도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마스가 그러니까 무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또 무기를 대주지 않았으면 아니면 기술 지원, 예. 직접은 안 도와줬더라도 기술 지원을 안 해줬으면 하마스가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계속적으로 그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히즈볼라나 아니면 시리아 내에 있는 친이란계의 무장단체들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한테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이란이 계속 군사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마스는 이제 수니파 그리고 이란은 사실 이제 시아파의 맹주로 불리는 그런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하마스를 도왔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돕고 있고 무기나 뭐 기술적인 지원까지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동의 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도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같고 그다음에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런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란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요즘에 가장 떠오르고 있냐면 예. 미국의 주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 개선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관계가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란이 이제 그 지역에서 제외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고립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란이 그렇고 하마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걱정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접촉을 할 때 하마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지구에 있는 자치 정부 수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서안 지구에 있는 자치 정부 수반은 그렇죠. 이 가자 지구에 대한 통솔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개선이 되면 그 접촉 대상이 주로 서안 지구가 될 거거든요. 그럼 하마스 역시 이 지역에서 완전히 패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럼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도 나오고 국제사회 여러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예. 이제 이스라엘로서도 이제 고민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질 문제고 그렇죠. 그 인질들을 뭐 희생을 어느 정도 각오한다 하더라도 그 인질 구출 작전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서 그 작전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상전이 이제 지가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군인들의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제 땅굴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뭐 중화기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병사들이 들어가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군인이 군사적인 면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그 땅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냐고 좀 시간을 끌 뿐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수립이 됐다면 바로 지상군 투입을 할 겁니다. 땅굴 뭐 지하 터널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고 뭐 얘기가 되더라고요. 워낙 좁은 지역이고 예. 그러면 이제 하마스는 무기가 열등하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릴라전이 땅굴밖에 없었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 예비군이 한 36만 명 모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사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청년까지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제 무장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배경이라든지 그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와도 관계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땅을 떠난 건 200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나 이런 데 박해를 피해서 스스로 떠나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후로 2000년간을 떠돌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한 이런 데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나치 독일 시절에는 뭐 가스실에서 희생될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어서 이런 서러움을 당한다 해서 이제 시오니즘이 생겨났고 예.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1948년도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국 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한 75만 명이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무력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4차 중동 전쟁까지 하면서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위험해지면 자기네들의 안보 또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보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서로 뭐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분열이 됐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분열이 됐어도 안보의 위협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가서 예비군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지금 국제사회 좀 분위기 좀 보면 유엔 같은 경우는 안보를 재차 열고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어떤 인도 재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예. 러시아 역시도 뭐 휴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스라엘에게 압박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압박은 될 수 있지만 군사적인 압박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이미 이스라엘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가자지구에 쌓아놓았던 그 분리장벽은 예.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당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 시절에 유태인들을 하루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감시하고 학대하고 하던 걸 게토라고 부르거든요. 분리 장벽을 쌓았고 그걸 그래서 이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싸울 때도 전 세계 여론이 그 20세기판 게토다라고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안보에 하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어떤 비난이 있어도 이제 작전을 수행하겠지만 이제 그 비난을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줄은 이제 태탁하는 게 속전속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이제 전쟁 지금 폭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수천 명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여론들이 이제 좀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전쟁을 어느 큰 전쟁을 그냥 빨리 끝내는 거죠. 소규모 전쟁은 뭐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지만 큰 전쟁은 그래서 대개 보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전쟁을 보게 되면 대개 한 달 전후로 해서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그렇군요. 지상군 투입도 어쩌면 또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까지도 지금 이스라엘과 방문하고 지지를 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에서는 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그런 신념을 이스라엘한테 주는 거고요. 그 대신 예. 너무 확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확전이 돼서 이게 잘못해갖고 지금 히즈볼라 참여하게 되면 이란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중동 전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확실히 지원해 줄 테니까 너무 심한 즉 유엔 사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도적인 그런 재앙은 벌어지지 않게끔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사우디의 빈살만 그리고 빈살만이 뭐 이란과 통화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지는데 지금 다른 아랍권 국가들은 어떤 여론들을 내고 있습니까? 아랍 일반 국민들은 뭐 당연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계속 접근을 하던 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도 접촉을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희생을 막자라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가자지구가 아닌 그 이쪽 그 서안지구에 있는 예. 그 아바스 그 자치정부 수반한테도 전화를 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돕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은 조금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갈등 해법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고 어떻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엔이 이미 제시를 했었는데 이 지역에 두 국가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살게끔 서로 공격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예.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래요. 만약 국가를 건설했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또 어떻게 되냐 먼저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둘의 신뢰관계 문제인데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엔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할 일은 그런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것뿐인데 결국은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두 나라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영원히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삼 선문대 명예 교수와 이팔 사태 배경 뭐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